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리오넬 메시 선수의 최종적인 행성지가 결국 완전히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지난주부터 계속되고 있는 소식이죠. 리오넬 메시 선수와 바르셀로나 간의 재계약 문제에 대해서 축구계가 정말 활활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지난주 리오넬 메시와 재계약에 최종적으로 실패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메시와의 결별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었죠. 게다가 공식 기자회견에서도 메시 선수는 바르샤 팬들 앞에서 작별을 고했었고 눈물을 보였었기 때문에 사실상 메시의 이적은 확실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오늘 새로운 소식이 있었죠. 문도 데포르티보에 따르면 바르샤는 네오에게 마지막 제안을 했다. 메시와 클럽은 새벽에 초대박 거래를 할 것이다. 바르샤의 선택은 아직 닫히지 않았다. 라는 바르샤가 리오넬 메시를 잡기 위해 마지막으로 대박 제시를 통해 붙잡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과연 이 바르셀로나의 마지막 처절한 저항이 통할지 그렇지 못할지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추측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메시 선수의 최종 행선지가 거의 결정이 되어 해당 소식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그러면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메시 선수가 이미 기자회견에서 작별을 고하고 공식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힌 시점에서 이미 이야기는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르셀로나로서는 메시를 잃게 된과 동시에 구단 가치에도 엄청난 타격을 입었고 팬들의 반응이 정말 장난이 아니었기 때문에 마지막 언플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마지막까지 처절하게 메시를 붙잡기 위한 초대박 제시를 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게 라리가 셀러리캡 규정과 스페인 노동법상 임금을 더 많이 깎을 수 없는 이유 등등 실현 불가능한 조건들이 너무나 많았고 그런 이유로 바르샤의 마지막 저항은 사실 팬들에게 노력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언플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많았을 정도로 정말 최후의 저항이었습니다. 결국 히위고자로 유명한 파브리지오 로마노는 메시에 대해서도 히위고를 외치는 메시의 파리 생제르맹 이적이 확정됐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메시는 FA로 PSG로 이적하기로 합의했다. Here we go. PSG는 곧 메시 영입을 발표할 것이고 2년 계약에 1년 옵션이 포함된 그런 계약에 합의에 도달했다. 메시는 연봉 세후 2,500만 유로를 받을 것이다. 잠재적인 연봉 총액은 3,500만 유로이다. PSG는 중개인 없이 리오넬 메시 그리고 호르헤 메시와 접촉한 유일한 구단이었다. 지난주 목요일 바르셀로나의 공식 성명 직후 협상이 시작되었었다. 메시는 4월에 바르셀로나 잔류만을 원했었기 때문에 PSG와 맨체스터시티에 비드를 거절했었다. 이후 PSG는 다시 메시의 영입을 시도했고 메시는 수락했다. 메시는 앞으로 몇 시간 안에 PSG 선수로 발표될 것이다. 네이마르는 메시의 PSG 이적을 추진했고 나세르 회장과 레오나르도 풋볼 디렉터는 지난 5일 동안 멈춤없이 딜을 진행했다 라면서 메시 선수의 파리 생제르맹 이적이 확실하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모하메드 부합시 또한 메시는 이제 파리지행이다. 전설적인 선수인 메시와 파리 생제르맹은 3년 계약을 맺었다. 그 선수는 오늘 오후나 내일 아침 메디컬 테스트를 위해 파리에 도착한다 라면서 메시의 이적이 확정되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결국 바르셀로나의 최후의 저항으로 다사다난했던 오늘 하루는 결국 메시를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던 정말 최후의 몸부림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메시 선수의 영입에 네이마르 선수가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부분은 저는 굉장히 의외인 것 같습니다. 메시의 그림자를 벗어나고 싶었다던 그가 다시 메시와 뛰기를 원했다니 역시 이래나 저래나 메시 선수가 정말 대단하긴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